지역교회와 시민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국립해민원 설립 제안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철원제일감리교회와 나눔순복음교회, 장흥교회 등 지역교회와 타종교, 각종 시민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각 단체를 대표해 철원제일감리교회 이상욱 목사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또 아가페 사랑을 통한 희귀질환 연구와 치유로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등대 같은 시스템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공동 성명서와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의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